요즘 자전거들이 뭐 에어로 성능에 유리하고 깔끔한 콕핏, 선의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한다는 미명하에 전부 다 프레임 안으로 이 물리적인 케이블을 다 집어넣는 형식의 자전거들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요,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풀 인터널이 되려고 하면은요, 선이 프레임 안으로 억지로 우겨져서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헤드셋을 통과해서 다시 포크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프레임이니까 고정돼 있는데 얘는 돌아가. 근데 여기가 선이 이렇게 여기서 통과해서 이쪽으로 다시 또 나와서 일로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팅을 위해서 이 스페이서를 좀 빼고 스택을 좀 낮추기를 원하잖아요. 에어로 자세를 원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우겨져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스티어로 작동에도 방해가 될수 있고 그 선이 여기서 남음으로 해서 이런 동작에 의해서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내구성이 다해서 교체할 때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꼬여 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선을 감추기 위해서는요, 헤드셋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왜? 여기가 안 들어가던 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포크의 구조도 달라져야 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는 데서 안 움직이는 프레임에서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메커니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셋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커져가지고 스티어러 튜브에 직경이 커지면은 헤드셋 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죠. 근데 문제는 스티어러 튜브가 두꺼워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선을 넣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제조사에서 제각각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용적인 이 스티어러 규격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제조사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스티어러 튜브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반원 형식의 스티어러 튜브를 만들어요. 어떤 회사는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스페이서를 넣고 그래서 헤드셋 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 라이더가 피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전 같으면은요, 그냥 여기에 이거 풀어가지고 스페이서를 빼가지고 위로 올려서 더 낮춰가지고 피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피팅을 한번 맞추면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는 있어. 여기에 스페이서를 남겨놓고 잘랐다 그러면은. 문제는 얘를 더 낮추고 싶어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안 자르고도 할 수가 있거든. 나중에 만약을 위해서. 근데 얘는 자를 수밖에 없어. 왜? 이 스티어러가 일반적이지가 않아. 범용적인 두께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형을 써야 되는데 전형이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이렇게 스페이스 없이 이거를 뾰족한 상태에서 툭 튀어나온 봉지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닐 수가 있어. 그거는 왜 가능한가 하면은 스페이서가 범용이기 때문에 이를 올려가지고 요거를 압착시켜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 없이 이것을 봉지걸이 만들고 타게 되면은요, 스티어러가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드 튜브가 이 포크의 유격이 없기 위해서는 이 탑겟 볼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포크에 스티어러 튜브를 여기서 당겨주면서 당겨진 상태에서 스템 볼트를 조아지기 때문에 유격 없이 조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페이서 없이 그냥 이거를 짓 눌러가지고 요것만으로 조으면은요, 여기서 당겨지는 힘 없이 조우기 때문에 암만 치밀하게 조립해도 결국은 유격이 생겨요.
왜? 여기서 당겨주는 그 유격 방지 메커니즘이 하나 제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전 범용이면은 이 스페이서를 여기다 올려서 끼워가지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남겨둘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야, 애초에. 그래서 저도 여기를 커팅을 했어요. 이 스페이서 두 개를 빼가지고, 5mm짜리 두 개를 빼가지고 10mm를 낮췄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낮추고 싶은데 또 커팅을 해야 돼. 이게 카본 스티어로 튜브라서 집에서 내가 자르기가 힘들어. 툴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정확하게 잘라야 돼. 이거를 스페이스를 하나도 안 남기려고 하니까. 근데 자르는 건 어떻게 자른다고 치자는 얘기지. 내가 이 자전거가 질려가지고 중고 판매를 할때 스티어로 튜브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낮은 스택을 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 자전거는 못 파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설사 낮은 스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가 대팔 때를 생각해서 스티어로 튜브를 자른 자전거를 가격을 후려친다고. 그래서 이게 전용이 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왜 이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인터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터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핸들바, 이 콕핏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다 쳐도 그러면은 이 스티어로 튜브를 안 자르고도 더 에어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요 스템을 갖다가 각이 큰 거를 하면은 같은 높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핸들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자세를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별다른 수고 없이. 근데 문제는 스템도 전용이라는 얘기야. 요 인터널을 위해서 이따구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사 측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안 만들고 범용으로 이풀 인터널을 구현하려면은 완벽한 풀 인터널이 안 돼. 되게 불안정하고 오히려 꼴보기 싫어져.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용이라는 악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용이 됨으로 해서 선택의 폭이 좁아져. 내가 이거보다 더 꺾어진 아니면 더 다양한 길이를 원해도 이 제조사들이 그렇게 내놓지를 않아. 얘는 무조건 6도로 코픽스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범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모델의 자전거에만 쓰이는 스템이기 때문에 이한 종을 위해서 다양한 스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루미늄 스템인데도 지금 최고급 스템보다 더 비싸거든요. 왜? 전용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만 쓰이기 때문에. 거의 안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을 때려주고도 이거보다 더 예리한 각을 내가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스티어러를 잘라야 돼. 스페이서를 올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로. 위로, 그냥 범용이면 위로 올려도 되고, 뭐, 스템을 갈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꼴리는 대로 내가 이 피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이 전용 핸들바, 풀 인터널 핸들바는 선수용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선수들은요, 대회 나갈 때마다 최적의 자전거를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의 자전거로 평생 타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피팅을 다 최적화해서 나가. 그러면 굳이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범용일 필요가 없어. 그냥 전용, 그냥 일체형 핸들바에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각, 길이, 여기에 최적화된 스택 그대로 타면 돼. 근데 선수가 아니야, 우리는. 이 자전거 하나로 투어 한번 하고 교체할 자전거가 아니라고. 우리는 선수들처럼 훈련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가 아니라고. 어쩌다 보면 1년 동안 자전거를 못탈 수가 있어. 그러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전에 스택이 엄청 불편해져. 복근에 힘이 안 올라오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 다 잘랐는데 어떻게 올려? 이게 전용인데 이렇게 선
스템을 어디서 구하냐고. 결국은 자전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풀 인터널이 잘 팔리는 거야. 일체형 드롭바를 다른 자전거가 훨씬 고가에 잘 팔리는 거야. 범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해.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이 약간의 요 선의 감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최근까지도 자이언트에서만큼은 세미 인터널 방식의 자전거를 프레임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이언트에서도 풀 인터널 방식으로 콕핏을 바꿨더라고. 그러면서 이전 모델들을 최대 50%까지 막 할인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 아닌가.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지금 레저용 자전거는 다 풀 인터널로 만들고 있거든. 다 전용 콕핏으로 만들고 있거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이나 선택할 옵션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선택할 자전거가 아니라는 얘기야. 예, 평페달 겸용으로 바꾸셨군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클릿도 로드 클릿은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은 선수용이라니까. 선수용 경기 참가해가지고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을 일이 없는, 자전거에서 내릴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장치를, 단지 라이딩에 조금 도움된다, 멋있어 보인다, 로드는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누구도 정해놓지 않은, 제작자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은 용도를 딱 사용자들이 이거는 로드용이다, 이거는 MTB용이다, 꼭 그거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꼴 같지 않게 그 로드 클릿 해가지고는 공공장소에 또 또각또각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 다치는 놈이 있질 않나. 보는 사람 안절부절 못하게 하질 않나. 업주는 그냥 커피숍에서 그렇게 자전거 그 로드 클릿 가지고 배회하는 인간들 보면 불안불안해가지고 그거 장사해먹겠습니까?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아닙니다. 민폐라니까. 일상생활에서 전혀 배려 안 된 메커니즘의 신발을 갖다가 취미로 타는 인간들이 그걸 선택하니까 황당한 일인 거지. 이 전용 핸들바도 마찬가지인 거고.